막상 방 안에서 의과대학 3학년생인 스테판 크루츠코프는 열심히 의학용어를 외우고 있었다. 창가의 성애가 꽃무늬처럼 덮인 의자에 그와 함께 살고 있는 아줌다가 앉아있다. 땡 저기 그 먹을 것 같은 건 남은 거 없겠지? 빨리 수선해서 갖다 주면 얼른. 됐어. 또 변색으로만 나눠진다. 그 경계 위법은 제 사이에서 오늘 뜨뜨뜨뜨뜨뜨뜨뜨뜨뜨뜨 이게 피아노의 키하고 비슷한 건데 말이야 이게. 아 이럴 때 인체나 해골이 있으면 참 좋겠는데 말이야. 세 부분으로 나눠진다. 그 경계의 윗부분은 제 사이에서 오른골에 이르고 측면은 제 사는 골, 뒷면은 척추까지 이른다. 이 정도면 타지까지도 할 수 있겠는데. 야 뭐야! 이게 좀 숨 들여 마셔봐. 깊이 들여 마셔. 아니었다는
추위에 몸을 떨며 가만히 앉아 있었다. 그녀는 벌써 6, 7년째 이 아파트에 살고 있다. 그리고 블루치코프와 같은 남자를 5명을 알고 있다. 그들은 성공해서 그녀의 곁을 떠났다. 한 명의 판사, 두 명의 변호사, 그리고 두 명의 대학 교수들. 그들은 이미 아뉴타를 잊은 지 오래다. 당연히. 클루츠코프는 여섯 번째 남자다. 화가 일자 친구인 지금의 채소부가 들어간다. 고추면 제 사랑을 뒷면 척추까지 이른다. 그거 당장 할 때 숨을 들여 마셨을 때 내 몸을 너 왜 그러지 마! 진짜 좋은데 모델 년들이 속을 썩여갖고 말이야. 그렇지고 이 스크라인 낫다시 알지? 내가 어제 그녀를 데리고 이 그림을 그리는데 아 그림이 다 완성돼가고 있었어. 아 근데 그녀 발이 시퍼런 거야. 내가 그래서 물어봤어. 야 이현아, 너 왜 그렇게 발이 시퍼런니? 그러니까 이현이 뭐라 그러는지 알아? 양말에 물이 들어서 그래요. 뭐 그런 거 같다 그래도 내가 쫀쫀하게 빨리 그리세요. 참 어이가 없어갖고 아유. 야 어떻게 저러면 반납 왜 그래? 야 두꺼치 왜 그만한다? 야 그거 정말 행복한 인간이네. 실전인지도 모르고 말이야. 인간이라는 게 말이야 원래 외우지 않고는 일이 진행이 안 된다. 어이 친구, 내가 자네에게 이런 말을 해서는 진짜 안 되지만 자네 마치 돼지처럼 살고 있군 그래. 돼지. 별 수 없잖아. 아버지가 한 달에 보내주는 돈이라 그래봤자 고작 해봤자 11원밖에 안 되는데 내가 그 돈으로 깨끗한 아, 생활을 할 수도 없는 거야. 11원?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. 12? 그렇다고 해도 어떻게 좀 더 나은 생활을 할 수 없을까? 이 자네처럼 머리가 밝다란 인간들은 말이야 자고로 미약자라야 되거든. 미약자. 그런데 이 방법을 봐라 이거. 뭔지. 야 이거 뭐야 이거. 야 이제 좀 따라하는 돼지까지 데려나 봐야 돼. 야 정말 돼지 우리 같네. 근데 말이야 아주타가 오늘 하루 전에 청소할 틈이 없어가지고 소리 쏘아. 척추의 대부분으로 나눠지는 그 경계가 다른 부분이고
아니 근데 미약자는 무슨 놈의 미약자! 자신의 모습을 상상해 보았다. 귀족 부인들과 함께 있는 자신의 모습. 의대를 졸업하면 그는 개업을 할 것이다. 그리고 상류층의 여자들과 함께 생활을 할 것이다. 그는 분명히 성공한 삶을 살아갈 것이다. 하지만 지금은 어떠한가? 지금 그에게는 차도 담배도 먹을 것도 아무것도 없다. 그의 눈에 보이는 건 구정물 주성이의 대야와 먼지 주성이의 방안, 그리고 그 위로 겹쳐서 떠오르는 지저분한 아뉴타의 얼굴. 그는 지금 그의 모든 생활의 원인이 꼭 아뉴타에게만 있는 것 같다. 지금 울어? 너 왜 울어? 너 어차피 나랑 같이 살 수 없다는 거 너도 잘 알고 있잖아!